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마 결혼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질문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죠?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뒤에 보면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사도 바울 이후에 종말 같은 시대가 그들에게 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참혹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아내가 죽는 걸 봐야 돼요. 어쩔 때는 배교도 강요하죠. 아내를 인졸로 하면서 네가 배교 안 하면 아내를 죽인다. 뭐 이런 자녀를 인질로 삼아서 네가 배교 안 하면 자녀 죽일 거야. 뭐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 닥칠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 안에 보면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여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또 다른 하지 말라고 해놓고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예. 부부는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뭐냐면 바로 음행의 죄를 상대방이 짝이 짓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부부는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사도벌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안에. 예. 음행이 피하기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서 예,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이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전혀 죄된 게 아니에요. 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거룩한 거고 좋은 거고 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강조하세요. 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 그렇죠? 의무를 다 해야 돼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원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내가 원할 때 또 남편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리지 카운슬링이나 이런 데 가면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바람피는 건 아내 잘못이다. 예,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내가 바람피는 것은 남편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지 않았 상황에서 벌어지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책임을 물으실 거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강조하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예.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예,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 그러면서 다시 합하라고 또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예. 그럼 그거 외에는 항상 부부는 그래서 뭐 기도 핑계 대고 아 우리는 뭐 한 달 동안 안 하기로 했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걸 피할 목적으로 기도에 익스큐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세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 그룹에 대해서.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예? 그 첫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든가 과부는 예,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언제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 순교를 앞에 놓고 이런 음행의 죄를 져서는 안 되잖아요. 죄를 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10절에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느니 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이다.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혼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특히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아내를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예? 이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다 해당되는 말이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예. 근데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의 케이스예요.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죄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혼의 주체가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 내 남편 안 믿기 때문에 나 이혼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날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는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만약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든 그 남편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죠? 둘 다 똑같아요. 버리지 말아라. 근데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요. 초대교회는 상황이 그래요. 이미 예수를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라 둘이 살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헤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지 말고 예수를 믿게 해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자녀도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주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혼해야 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 되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결혼한 후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예,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되자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랴. 뭐냐 하나님 뜻에 달린 거니까. 예, 그러나 이 말씀대로 예,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에 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음행을 피할 수 있고, 그렇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 사랑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짝이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